반갑습니다. 우리 식품 문화를 선도하고 있는 주식회사 동의보감 농수산 정종부 회장님 만나러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정종부 회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선 우리 주식회사 동의보감 농수산 소개 말씀 좀 해주세요. 사실 좋은 먹거리를 만들려고 동의보감 농수산 회사 브랜드 역시나 건강을 추구하는 그런 먹거리를 만들어야 되겠다 싶어서 주식회사 동의보감 농수산 회사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요. 우리 주식회사 동의보감 농수산에서 지금 그 만들어내고 있는 그 먹거리들을 그 품목들 몇 가지 좀 소개해 주신다면. 이 동의보감 농수산에서는 뭐 농촌 관련된 뭐 이런 그 친환경적인 새싹채소라든가 또 이런 엘빙에 관련된 그 쌈 쪽은 쪽 사업을 쭉 해오면서 히트를 또 쳤고 내 고향 또 보성에 또 유명한 그 녹차 먹인 돼지를 전국에 체인점을 그래도 230개 정도 만들어서 참 우리 고향에 고기를 많이 알렸다는 것이 동의보감 농수산의 또 일이었고 또 두 번째로는 그 새싹채소라는 브랜드를 국내 최초로 유통을 시켜서 전국 식당에 한 4천여 군데 백화점 마트 같은 데서 친환경 쪽을 많이 알리는 일을 쭉 그동안 해왔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많은 또 농수산물이 이제 경쟁이 또 치열하고 그래서 거기에 판매가 또 저조하는 관계가 있고 또 많은 업체들이 생겨서 또 얼람쌈에 우리 참 새싹채소를 응용하려고 개발을 해가지고 그것도 전국에 많은 오픈을 시켜 왔던 그런 회사인데 근래 제가 이제 사회활동을 많이 하면서 많은 지인을 만나보니까 참 좋은 아이디어도 주고 또 돈을 벌 수 있는 것이 가까이 있더라. 멀리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요즘 경제가 너무 어렵고 그래서 사실 소머리국밥이라는 그 브랜드를 제가 출시하게 된 이유가 제가 고향의 그 향후에 회장을 맡은 속에서 우리가 저는 음식을 먹는 과정에서 이 아이템을 했으면은 좀 대박이 나겠다 그런 그 술자리에서 나왔던 얘기를 가지고 저는 먹으러만 많이 소머리국밥을 다녔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잘 될까 좀 걱정을 했었다. 그래서 어떻게 브랜드를 짓고 어떻게 알리는 것이 정말 그동안 사업을 해왔던 경력으로서 이게 빠른 것을 해야 되길 텐데 고민을 좀 하다가 좀 권지암 지명을 좀 쓰는 게 낫겠다. 권지암에는 그래도 60년 동안 쭉 해왔던 전통 그런 음식을 우리 꼭 지역에서만 판매할 것이 아니라 도시권 또 아니면은 지방 각 도시에 공급하는 것도 우리 동의보감 농수산에서 하는 일이지 않냐 싶어가지고 사실 권지암 한매 우리가 옛날 어르신들이 만들어주는 전통 그대로 우리가 이제 브랜드를 출시해서 권지암 한매 송어육밥이라고 해가지고 전국의 체인점들을 많이 오픈시켰고 지금도 잘 되고 있는 지금 추세에 있는 그런 동의보감 농수산입니다. 지금 주식회사 동의보감 농수산 얘기뿐만 아니라 이제 주식회사 쌈촌 패밀리 얘기까지 같이 해주신 셈인가요 지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거기에 그 제가 범위를 두 개를 갖고 있으면서 동의보감 농수산은 이제 한 20년 그런 역사가 있고 이제 또 법인 쌈촌 패밀리라는 것은 이제 여성이 좋아하는 얼람쌈을 출시하기 위해서 법인명을 만들었는데 쌈촌 우리가 옛날에 뭐 쌈 사먹는 우리 시골에서 정말 상추라든가 배추 된장에 싸먹으면 얼마나 맛있고 그걸 이것도 세계 글로벌 시대에다가 되다 보니까 얼람 호주 한국을 퓨전을 만들어서 이 얼람쌈을 만듦으로 해서 좀 고객들한테 좋은 반응을 얻겠다 싶어가지고 주식회사 쌈촌 패밀리라는 회사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의보감 농수산과 주식회사 삼촌 패밀리를 같이 운영하면서 우리 먹거리 문화를 네. 좀 앞장서서 이끌어가고 있는 편인데 어떠세요? 지금 우리 그 유통망, 체인망을 보면은 어떤 경우에는 믿음직한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관리를 조금만 소홀히 해도 문제가 네. 생기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데 우리 이 동의보감 농수산 쪽에서는 유통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좀 하고 있어요? 참 그게 제일 이제 걱정되는 네. 부분들이 네. 정말 한 가게를 만들 우리도 네. 이렇게 그 화분을 받아와서 화분 관리를 못하면 어느 시점 죽듯이 그래요, 그래요. 사실 우리 체인점을 만드는 입장에서 볼 때는 체인점이 살아야 쟤들이 산다는 생각으로 하는데 네. 하는데 정말 그 관리 부주의에 대해서 영업이 안 됐다든가 폐점을 했을 때는 정말 회사를 대표하는 나로서는 정말 이건 내가 내일 당장 회사에 가서 우리 관리 직원들한테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사실 매일 교육도 시켜보고 하지만은 참 현 사회가 장소 여건이라든가 또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좋은 장소를 입지를 선정을 못하다 보니까 맛도 있고 모든 시스템 모든 건 잘 돼 있다 하지만은 경영이 어려워서 폐점할 때 제일 마음이 아플 때가 많다. 그래요. 예. 이제 우리 식품문화 쪽에 쭉 그렇게 헌신해오고 또 종사해오고 이끌어오고 새로운 그 우리 먹거리를 창출해 나가는 이런 걸 이게 이제 우리 해외에서 들어온 그런 먹거리와 우리 자생적인 우리 먹거리와의 그런 상생관계라든가 그 어떤 경우에는 그걸 서로 융합해서 섞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네. 우리 순수한 먹거리와 외래의 먹거리가 어떻게 만나야 되는가 하는 고민도 좀 하지 않습니까? 좀 해봤죠. 네. 근데 요즘 많은 분들이 이제 외국 여행을 다녀와서 베트남의 쌀국수라든가 또 기타 이런 다른 음식 문화를 많이 접해보면서 우리 한국 쌈 정말 순수한 쌈을 어떻게 더 맛있게 편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사실 우리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물론 그런 어려움은 있었는데 뭐 그렇게 해서 참 여성들한테 참 웰빙지로서 아주 각광을 받고 있어서 전국의 체인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내 사람들이 쌈으로만 상추하고 그냥 쌈으로 먹는 문화를 될 수 있으면 재밌게 또 싸울 수 있는 게 돼야지 또 사업의 성공도 되지 않겠냐 싶어서 애국 문화도 접하고 그렇죠. 우리 국산 그렇죠. 예, 또 식자재도 같이 하면서 해야 또 사업 속도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어떻습니까? 지금 신장세라든가 지금 체인점을 늘려나가는 이런 것에 비례해서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그 안전한 그런 수익성의 그런 분기점은 넘어섰는지요? 저희 회사의 장점은 딱 하나 있습니다. 네. 저도 한때는 돈을 많이 벌어보고 한때는 많은 돈을 없애면서 느끼는 게 참 마음을 비우고 상대한테 100% 줘야지 나한테 돌아온다는 걸 사실 늦게 알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소머리밥이 왜 요즘 히트를 치냐 하면은 다른 회사들은 공사나 뭐 가맹비, 교육비, 기타 많은 것을 요구하면서 사업을 하지만 저는 오히려 돈이 없는 분한테는 저희 브랜드가 가치 있는 브랜드를 그냥 간판을 먼저 선투자해주고 네. 이익을 내서 가맹비 교육비를 저희들이 분할로 받는 시스템을 운영하다 보니까 그렇죠. 점주되는 분들이 안전하니까 소개하고 소개해서 심지어 한 분이 여섯 분을 소개하는 그런 사례가 있다는 것은 상당히 그 우리가 국밥은 서민적인 메뉴고 또 생경이다 보니까 큰 평수는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보통 20평에서 30평 전후에서 생경으로는 아주 적합한 그런 브랜드 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요. 먹거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요. 저 정정부 회장님의 식품문화 쪽 얘기에서 이제는 우리 전통문화 쪽 또는 우리 것에 대한 또 다른 관심사들을 몇 가지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것에 식품도 역시나 우리 것 중심에 이제 그런 그 먹거리를 꾸준히 예, 또 만들어오고 또 그걸 일반에게 보급하고 또 우리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그런 걸또
또 브랜드를 만들고 있고 그러시는데 어떠세요? 정정부 회장님이 생각하는 우리 것, 눈에 보이거나 안 보이거나 유형이거나 무형이거나 우리 전통문화, 우리 것이라고 하는 것들 중에서 좀 생각나는 것들을 몇 가지 꼽아본다면 제가 우리 것이 좋다는 것을 왜 실감하게 됐냐면 저도 가명적으로 모집하는 가정에서 한우 소머리국밥이다 하니까 정말 소머리는 수입이 안 됩니다. 그래서 국내산 한우를 하니까 정말 우리 것이 정말 소중하지 않느냐, 우리 한우가. 그래서 사실 축산 농가에서도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다 하고, 한편으로는 소머리가 품귀 현상도 있었지만은 또 너무 판매가 되지 않아서 창고에 이렇게 적재되는 걸 봤을 때는 축산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마음 아플 때가 있었다. 그래서 나는 정말 우리 것이 최고다. 소머리는 우리 한우. 이걸 생각하고 싶고, 물론 여러 가지 뭐 좋은 것이 많이 우리 것이 있겠지만은.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우리 것이더라면 이제 지금은 조금 이제 전시용적으로 보존용으로 되어버린 이제 한옥에 대한 생각은 좀 어떠신가요? 참 우리가 한옥 집에서 밥을 먹게 되면 어쩐지 편안한 것은 우리 것이 좋다. 같은 양식에서 먹는 것보다는 정말 우리도 여행을 다니면서 한식집에서 한옥집에서 소머리를 아니면 소고기를 구워 먹었을 때 제가 어떤 한층 더 맛이 있게 느껴지고, 그래서 정말 저도 내 고향에 조그마한 땅이 있지만 우리 좋은 지인들, 친구들을 한옥마을로 유치를 하려고 사실 보성군청에 의뢰도 해보고 또 그 군에서 얼마나 지원이 되는 건지 또 아니면은 내가 땅을 제공해주고 한옥을 유치할까 그런 마음까지 먹었다. 거기서 내가 정말 저는 예식업으로 성공을 했기 때문에 우리 고향에 한 몇천 평에 사실 마을 공원을 조성하고 있다. 내 집 현재 좋은 나무를 심어놓고 또 거기서 허락이 된다면은 그렇게 한옥 문화 속에서 내가 우리 것을 파는 그런 음식점도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은 있다. 그렇죠. 이제 우리 농촌 쪽에 관심을 좀 갖고 좀 본다면은요, 우리 농촌 쪽에 이제 인구가 줄어들고 그러면서 농촌의 문화가 전통 문화가 단절된 게 너무 많거든요. 농촌에 이제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으면 하는 게 우리 농촌의 소원이기도 하고 우리 어르신네들이 지키고 있는 우리 고향인데 어떠세요? 우리 전통 문화로 비춰봤을 때 우리 농촌 좀 어떻게 했으면 좀 우리 농촌이 좀 나아질 건지, 우리 전통 문화가 이어져 가야 될 거거든요. 하다못해 꽹과리 매구 소리 하나라도 좀 나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물론 고향의 것이 우리가 6차 산업 계획도 해야 되고, 물론 뭐 군에서 많은 행정에 의해서 많은 개발을 하겠지만 저 개인으로 생각한다면 정말 내 고향에 있는 정말 전국인이 알아주는 뭐 우리 해천파라든가 또 아니면은 감자라든가 이걸 정말 6차 산업 자체 공장에서 한다면 아마 젊은 우리 지역에 있는 젊은이들이 다시 고향으로 오지 않겠나 생각도 들고 그동안에는 그런 그 파 이런 모든 부분을 시장 유통을 통해서 팔았지만은 요즘 뭐 인터넷이라든가 모든 그런 홍보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 지역을 살릴 수 있다면은 많이 올 수 있을 것 같은 제가 그런 목적으로 사실 지방에 한옥마을 지어서 서로 이렇게 그런 우리나라에 참 그런 면이 아닌 불악에서 그렇게 좀 집성촌으로 해서 그렇게 많은 걸 개발해가지고 한다는 것도 뭐 그런 생각도 가져보면 좋겠다는 생각 같습니다. 주식회사 동의보감 농수산 그 정종부 회장님 얘기가 굉장히 의미가 있고 또 우리가 새로운 그런 기대를 갖게 하는 게 농촌 쪽에다가 한옥마을 쪽을 유치해서 지금 도시 쪽에 그 한옥마을이 전시적으로 많이 막 세워지거든요. 네. 구경거리. 네. 근데 농촌 쪽에서 좀 세워져가지고 하나 그 마을 문화를 만들고 거기서 쉬고 살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런 농촌의 하나 그런 문화가 네. 생활 공간이 형성이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참 사물놀이를 할 수 있도록 저는 저희 집에다가 한번 어떤 분이라도 우리 집에 와서 보면 제가 항상
제공할 수 있는 이런 북창고, 꽹가리를 사실 갖다 놓고 또 현대인들이 좋아하는 기타가 필요한 기타를 갖다 놓고 또 어르신들이 정말 장기한술을 들을 수 있다면 그런 공간을 이미 만들어 놨습니다. 제가 다 이렇게 모든 준비를 해놓고 그래서 이번 이제 그 바베큐장을 이제 하나를 이제 계획을 잡고 지는데 사실 저희가 안동에 옛날 고거 그러니까 한 100년 되는 고가의 문을 제가 문짝을 샀습니다. 우리 것이 너무 좋아서 그 놈으로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우리 고향을 알리고 이렇게 사는 것을 보여주므로 해서 다른 또 다른 사람들이 또 그렇게 하게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문을 이렇게 사놓고 매일 거기에 이제 그 질려고 그런 꿈에 아주 부풀어 있습니다. 내가 지금 현재. 예. 아 갑자기 그 놀라움이라든가 감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옵니다. 근데 우리 회천 쪽에 그런 오래된 문자가 남아있지 않았죠? 없죠. 근데 안동까지 갔다는 얘기예요? 예. 안동 가서 거기에 역대 대통령이 되신 분들이 그 집을 가보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 문짝도 일반 문짝이 아니고 고가 2m50, 폭이 한 100, 그러니까 90cm 정도 될 수 있는 그런 대형 문입니다. 그걸 그 창수할 이런 거에 정말 너무 값져가지고 그걸 보는 순간 제가 그 전체를 이렇게 일부를 사가지고 제가 이제 고향, 아까 우리 고향을 찾는 사람들 어떻게 됐든 간에 한 분이라도 우리 고향을 와줘야지 우리 지역이 발전이 되고 또 여기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거고 또 우리 거기에 있는 좋은 먹거리 우리 젊은이들 오면 해천파를 어떻게 유통을 시킬 것이냐 또 정말 해천파가 안 되면은 제2의 특수농작물을 개발해서 농촌 소득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사실 우리가 해야 할 일인데 다들 돈 벌겠다고 서울로 와가지고 고향은 다 폐가 돼버리고 참 가서 보면은 다 이렇게 불이 꺼져 있고 정말 조그마한 개소리만 날 정도 됐을 때 마음은 참 좋지 않았다 내가 그래서 어떻게 됐든가 저는 이제 마을 한 2,000평에서 3,000평 된다가 지금 마을 공원을 조성을 다 이미 어느 정도 했습니다 지금 한 60% 정도 해놨고 나머지 이제 뭐 또 생각난 대로 좀 잘 개발을 해가지고 우리 정종부 회장님 얘기 들으니까는 고향에 대한 애향심은 또 다른 그 적극적이고 그 다음에 눈에 보일 뿐만 아니라 손으로 만질 수 있고 손으로 만지는 데 그치지 않고 거기서 놓을 수 있고 먹을 수 있는 것까지 지금 그림이 그려지거든요. 네. 그런 쪽에 그 지금 기반 마련을 하고 계신 그런 일들이 정말 앞으로 그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조금 더 크게 조금 더 동네를 다 아울러서 그렇게 한번 사람들을 모이게 하고 같이 거기서 놀고 얘기하고 그런 공간을 한번 봤으면 하는 생각이 저도 간절합니다. 아주. 네, 한번 시간 나시면 네. 예, 우리 KBS 이제 전통문화 중심 프로입니다. 예, KBS 한민족 방송의 전통으로 소리길로 예, 오늘은 주식회사 예, 동의보감 농수산의 정종부 회장님하고 참 우리 먹거리와 우리 농촌의 생활문화 그리고 도시인이 돌아봐야 될 또는 고향이 시골인 사람들이 돌아봐야 될 그런 심도 있는 얘기를 우리 정종배 회장님이 전해주고 계십니다. 아까 한옥마을 얘기했습니다만 이제 우리 저 정종배 회장님 고향 쪽이 소리 문화도 좀 남다른 그런 전통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정말 우리 고향의 그런 소리 문화에 대한 우리 전통 참 그 명창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 보고 그 길을 일부러 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많이 개발되어 있는 곳을 다시 쳐다봐주고 그래도 저도 노래를 못 불지만은 정말 장구 정도는 칠죠. 소련될 정도는 우리 해천인으로서 해야 되지 않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만은 아직 그렇게 시간이 주어지지 않아서 마음만 좀 갖고 있는데 오다 보니 정말 우리 고장에 그런 그 명창이 나와서 그래도 저는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가끔은 이제 우리가 좀 지역 축제 때라든가 보성의 그런 행사 때라든가 이런 때도 이제 보성 또 판소리 대회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축제나 행사 때에도 이런 보성의 소리 문화가 돋보이는 그런
소식을 전하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 정종 회장님이 고향을 위해서 좀 또 다른 어떤 구상이 있다라면 어떻습니까? 우리 보성 향우 회장님도 이제 지내셨는데 어떻습니까? 정말 저는 이제 주변 보성군 아닌 뭐 장 뭐 기타 공도 많이 씁니다만은 우리 보성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싶어서 사실 서울 좀 사업가로서 또 아니면은 전문의로서 보령안을 만들어서 정말 지역 발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는 좋은 자원을 갖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제 소득이 없는 그런 도시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숙박 관련되는 호텔 문제도 사실 저희들이 좀 한옥 호텔로 우리가 구상되어보는 부분도 있었고 내가 그런 걸 많이 많은 우리 보성인들을 만나서 향우회장으로서 우리 고향에 우리가 서울에 우리 보성 향우회 잘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고향이 잘 돼야 되니까 내 고향을 잘 되려면은 뭔가 변화된 도시가 우리 군이 돼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참 말씀하신 것처럼 한옥에 대한 것은 좀 굉장히 저는 정말 그건 좋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녹차 네. 수도에 우리 녹차 수도 보성 정말 저도 이 라이온 부총재를 총재를 하면서 그 많은 라이온한테 우리 보성을 많이 알렸습니다. 알리고 녹차에 대한 정말 많은 홍보를 했습니다만은 그게 그렇게 보급이 안 되고 그런 것이 마음 아플 때가 많아요. 우리 보성 지역 향우회로서는 진짜 그런 지역의 특산물은 누구한테 전파를 해서 팔 수 있도록 해야 내 고향이 발전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저는. 그래요, 그래요. 예예. 예. 오늘 특별히 이 대담 자리에 나와주신 예, 주식회사 동의보감 농수산의 또 주식회사 쌈촌 패밀리의 정종부 회장님 고향 사랑과 우리 것 사랑, 우리 먹거리를 선도하고 계시는 이런 소중한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네.